우리가 성경 66권을 매일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 이 말씀 가운데서 맨 첫 번째 단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듣고,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성경 66권 모든 문장과 단어 가운데서 첫 번째 사용된 단어가 바로 태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태초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초는 막연히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태초고, 또 이것은 어떤 성경에서는 한 처음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처음에는 무엇입니까? 한 처음에나 태초라고는 이 말의 정확한 실체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이 단어는 허공에 두고 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태초라는 단어에 아주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계시는데, 이것을 그냥 태초, 또 영어로 말하면 in the beginning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 나면 도대체 이 태초가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없는 아주 모호한, 그래서 적당하게 이 단어를 설명하거나 해석하는 데서 그치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 66권의 첫째 권인 창세기 1장 1절의 첫 번째 단어인 태초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태초라는 말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어에는 in the beginning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는 베레시트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엔아르케라는 말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지금 이 시간에는 먼저 히브리어로 된 베레시트라는 단어를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어가 되면 우리 요거 생소한 단어이기 때문에 먼저 히브리어라는 말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 거부감이 생깁니다. 영어도 하기 어려운데 하물며 성경의 고대어인 히브리어를 우리가 듣고 생각한다는 것은 벅찬 일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일지인데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구약성경에서의 히브리어와 신약성경에서의 바로 헬라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모국어입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국말을 우리의 모국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어 지역에서 사는 미국인들이나 여기서 태어난 사람들은 영어를 자기의 모국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기 위해서 기록한 성경 히브리어와 헬라어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의 모국어라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마음에 두고 있을 때에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즉 수용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출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베레시트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히브리어에서 베라고 쓰는 그 단어는 어떤 명사나 또는 어떤 동사의 앞에다가 붙인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어디 어디 안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단어 레시트라는 단어, 이 단어는 바로 첫째 또는 처음, 시작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가 처음이냐는 얘기입니다. 어느 시점이 처음입니까? 어느 때가 시작입니까? 우리는 3차원의 세계에 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루 24시간의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올 때 그 이전부터 우리는 역사라고는 실제적인 그런 삶의 현장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그렇다 보다면 이 시간, 즉 처음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로 시작되는 그런 단어, 어느 때입니까? 이 일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 특히 신학자뿐만 아니라 일반 학자들도 이 처음이라는 말과 또 시작이라는 말과 또 이 단어에 대해서 대단히 모호한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단어에 정확한 해답이 주어지지 않냐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고 또 어떻게 사용되었으며 왜 하나님께서 이 단어를 사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셨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태초에라는 말, 이 말을 우리는 온전하게 수용하고 이 말씀에 거리낌 없이 우리가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레시트라는 단어의 원래의 유래어가 바로 로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깊이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히브리어 사전을 통해서 보게 되게 되면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로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약 네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로시는 우리의 신체의 부분에 해당되는 바로 머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머리는 우리의 모든 부분의 가장 우두머리입니다. 가장 위에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레시트의 원래의 유래어인 바로 로시로부터 시작해서 첫째 의미가 몸의 일부분인 바로 머리를 가리키게 되는데 창세기에서 이 로시라고 하는 의미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두 번째 로시라고 하는 의미는 히브리어 룸이라는 말, 즉 올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와 같은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이 말은 왕으로 즉위한 바로 그 사람이 승리의 권세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로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머리를 뜨시리로다. 또는 그 통치를 펼치시리로다 라는 단어가 시편 110편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라고 말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머리를 들으셔서 그분의 영광과 통치의 권세를 나타내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머리를 들어 올리심으로 인해서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자여 통치의 권세를 위임받아서 하나님 안에서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바로 입힘을 받았다. 그런 의미에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기 위해서 어떤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머리를 들어 올릴 때에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 단어는 바로 시편 또 3편 3절에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시라는 말은 머리라는 말에서 확대가 되어서 어떤 집안의 우두머리입니다. 취입입니다. 출애굽기 6장 14절 말씀에서 한 가족의 우두머리를 가리킬 때에 바로 이 로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또 구별되어 있는 거룩히 구별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우두머리 또는 관리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로시라는 단어를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이로 신은 임명을 받았거나 또는 선출되었거나 또는 스스로 되었거나의 관계없이 지도자라고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에 쓰이는 용례가 한 우리의 백성들의 지도자인 바로 족장들, 이스라엘의 열두 족장을 비롯해서 또 그분들의 자손들 가운데서 각 지파의 또 형제들마다 그 이름을 가지고 그 집단, 그 가족의 족장을 이루어갑니다. 이때의 족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이 족장들 밑에 두령이라는 말, 우두머리라는 말, 이 말이 이 단어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람이 아니라 산이나 언덕 같은 바로 주요 지세, 어떤 땅의 형태, 모양, 그런 것들의 꼭대기나 정상, 서밋, 이것을 가리킬 때에 이 로시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로시는 바로 시작이라고 하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이 단어는 여행을 시작하는 바로 장소에 대해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또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거기에 강을, 네 개의 강을 하나님께서 거기 창조하셨는데 강이 위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네 근원이 되었으니 나는 이 근원 바로 시작하는 일, 그래서 이 단어가 사용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이 레시트의 원래 유래된 그 단어가 롯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 말 가운데서 마음속에 짐작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첫 번째요, 머리요, 그 다음에 으뜸이요, 그 다음에 족장이요, 그 다음에 우두머리라고 하는 그런 말을 통해서 왜 그러면 태초라는 말이 그렇게 사용되었는 말을 이제 아시아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바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역사가 같이 거기에서 협력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 시간 후에 우리가 히브리어가 아닌 헬라어로 함께 또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설명하겠습니다만 헬라어로 이 단어를 설명할 때에 엔아르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태초에 처음에 또 어떤 일의 시작을 얘기할 때에 거기에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지는 한 인물이 계십니다. 바로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께서 창조하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그 당시에 그분도 함께 계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천지 창조의 주역으로서 처음 계셨던 분이요, 그분은 우두머리십니다. 그러므로 베레시트는 시초의 태초에라기보다는 우리가 그 말, 이 단어의 시작에 바로 주인이시고 실체이신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이시요, 우리의 처음이시요, 우리의 나중이신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성경 특히 요한계시록 1장에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중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처음이라는 단어가 바로 엔아르케입니다. 이 말이 바로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절에서 베레시트라는 말을 썼고 처음입니다. 그러면 처음 안에서라는 얘기는 실체 존재인 바로 예수님께서 그분 안에서 천지가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더 깊은, 더 긴 말씀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일단 서론적으로 레시트라는 단어, 이것이 로시, 우두머리,
첫 번, 시작, 그 다음에 머리,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서론적으로 시작하고서 또 계속해서 헬라어로 된 바로 처음이라는 단어를 함께 설명하면서 의미를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